안 켜져요. 켜놓고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컴퓨터가 꺼져 있고 안 켜져요. 아 이거 상황이 좋지 않네요. 어 이거 케이스에 비해서 그래픽카드가 좋은 게 들어갔네요. 그래픽카드 좀 비싼 거죠. 케이스 일부러 좀 안 좋은 걸 쓰셨나? 위장하려고? 들어왔다 나가버리는구나. 파워가 나왔을 확률은 일단 있어 보여요. 이게 그래픽카드만 나중에 지금 따로 사신 거죠? 아니요 이거 살 때 자차 그냥 이걸로 샀었어요. 아 1080으로 세트로? 네. 탄내 나는데? 딱 여기가 탄내 나는구나. 아 몰랐어요. 안 열어봤어. 탄내 나죠?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나요 탄내. 열자마자 탄내 확 나네. 메인보드가 탑스까요? 파워가 밑에 있으면 파워 아닐까요? 아 파워 파워 뭐가 들었지? 일단 전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무섭다. 저도 무섭네요. 일단 다른 파워로 먼저 해보고. 카드에서 연결하시면 나는 것 같은데? 방금 분명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문제가 아니었네. 그래픽카드가 나갔나?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픽카드 갔습니다. 이런 그래픽카드 안 그래도 비싼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게요. 그래픽카드가 나간 일도 있어요? 어 나갈 수 있죠. 아, 그래. 뭐야? 이게 나 이걸로 바뀌었어? 이상해서 켜봐야겠다. 자, 봅시다. 1080이니까 이제 서비스 기간은 다 끝났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단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이제 고치실 거면은 이제 사설 수리점으로 보내서 해야 돼요. 네. 사설 수리점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런 점은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쉽게도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많습니다. 큰일 났네. 일단 내장이 있으니까 예. 내장으로 쓰면서 이걸 서비스 보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사던가 고치던가 결정을 할게요.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원인을 찾았어. 감사합니다.